안녕하세요. 푸드캐스트 와인 푸드페어링을 담당할 정수지입니다. 셰프 최성원입니다. 이 레드와인에 어울리는 그 요리 하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요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. 이 레드와인은 왜 다른 것보다 그 떫은 맛이 강하죠?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 껍질도 레드와인을 만들 때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탄닌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레드와인은 네. 그 이태리 와인이거든요. 난자왕스처럼 또 감칠맛이 풍부한 그런 메뉴하고도 참 잘 어울려요. 그래서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오일이 끓기 전에 마늘을 먼저 싶은 거예요. 뭐 따로 뭐 양념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. 이미 데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 제가 이탈리아 파슬리 좀 준비했거든요. 이탈리아 파슬리 좀 같이 집어넣고 와인이랑도 같이 한번. 잘 어울리죠? 네. 이런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시간 조리된 음식이라든가 향이 좀 진한 음식들 그런 것들이랑 많이 먹는데요. 이게 금방 만들어진 또 응용한 난자왕스랑도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.